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란 주님의 오심 또는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주님은 하늘로부터 오시니까 대강절 또는 강림절 그렇게 말합니다. 성탄절이 앞으로 4주 있으면 우리에게 성탄절이 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리는 거죠. 그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4주 동안 대림절 주님을 기다리는 것인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이미 오신,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리는 거죠. 그래서 이 4주 동안. 또 하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12월 이 4주 동안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1년 내내 우리 평생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다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왜 기다리는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은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지요. 그래서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의 언약이 진실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지? 이 언약에 맞게 살아야지? 하면서 행동거지를 조심하고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악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산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다린다는 뜻이지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인데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뻐하는 거지요.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이 언약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기다리는 거지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자손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과거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대로 이루셨지,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지,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었는데 큰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우리가 지금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런히 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시온으로 인도하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상하게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미래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흥청망청 제멋대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미래를 꿈꾸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약을 주시는 것, 약속을 주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꿈꾸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꿈을 주셨듯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사실이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셨고 그 언약이 지금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시면서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봐라,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봐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지금이 그때다 하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예수님의 복음의 선포의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재물을 바쳐서 예수님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어떤 고관 대작들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의 길에 대해서 질문하기도 했죠.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야지. 옛날처럼 살면 안 되지. 기도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하는 것도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해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얘기하면 누가 복을 받을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사람이냐,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삭개오 같은 사람은 회개를 했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변화된 삶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즐거운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새소망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 지금. 그러니 그 언약의 축복을 받을 사람으로 살아라 하고 가르치셨죠. 그리고 그 희망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뚤어진 눈으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작은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한다면 영향력이 적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백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나라의 운명은 어두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운명을 쥐고 있는 지도자들이 그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성취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도 못 들은 척하고 심지어 배척하는 걸 보고 아, 예루살렘의 운명은 끝났구나.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시겠구나. 그렇게 꿰뚫어 보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복을 받을까? 그것은 점치지 않아도 돼요.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진리에 서지 않고 부정에 타협하고 자기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 나라는 보나마나 뻔하지요.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가 쇠퇴해 가지요. 지금 이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나라들도 보면 어떤 나라는 정부가 투명하고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합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는 정부가 불투명하고 그리고 지도자들은 자기 재산을 따로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의 국력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선포를 하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서 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하나는 열처녀 이야기, 그리고 달란트 이야기, 양과 염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열처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열처녀 이야기는 혼인잔치에 대한 것입니다. 나라마다 전통 혼례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전통 혼례 문화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신부 집에서 합니다. 그것도 밤 자정에. 그러면 신랑이 신부 집으로 와야겠죠. 만약에 신랑이 저 멀리 떨어져 있다면 몇 날 걸려서 오겠죠. 와가지고 여기서 혼인잔치를 하는데 어떤 경우는 일주일, 어떤 경우는 열흘 동안도 혼인잔치를 한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전통 혼례는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신부 측에서는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하는 그 요새 말로 하면 들러리지요. 신부의 친구들, 그 동네 아가씨들이겠죠. 그래서
그 아가씨들이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등불을 들고.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 처녀가 있는데 그 중에 다섯 명은 슬기가 있고 다섯 명은 미련하더라. 열 명의 처녀들은 그 동네 사람들입니다. 신부의 친구들일 겁니다. 아마 친척도 있겠죠. 어쨌든 이 열 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잔치가 벌어지면 음식도 나누고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신랑이 늦게 왔지요. 미련한 처녀들은 등을 준비했지만 기름은 준비 못했지요. 왜 그랬을까요? 신랑이 늦게 올지도 몰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등불이 꺼질지도 몰라. 기름을 준비하겠는걸?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슬기 있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요? 아, 이렇게 늦게 올 수 있으니까 준비해야 된다. 결국 어떻게 됐나요? 신랑이 밤중에 왔고 그 처녀들이 다 졸다가 번떡 일어나 보니까 등불이 다 꺼져 있죠. 등잔의 불은 꺼졌습니다.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번떡 깼지요. 그래서 이제 불을 켜야 되는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등잔에 부어서 불을 켰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없어서 결국 기름을 사러 가는 사이에 다섯 명만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 깨어있으라. 이 이야기는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하여 비유로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날과 그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날과 그때가 있다. 그날과 그때를 너희는 알지 못하니까 깨어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교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은 때를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고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는 주인을 착각한,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그때, 그날에 책만 받은 사람 이야기고요. 그리고 양과 염소 이야기를 통해서는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를 잘 준비한 사람들과 그걸 모르는 사람들을 구별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25장입니다. 그런데 24장에는 무슨 날과 무슨 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느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리라. 철저하게. 제자들은 예수님께 예루살렘 성전을 얼마나 멋있는 곳입니까? 하고 이렇게 보시라고 자랑삼아 얘기했던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이 예루살렘은 멸망할 거다.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여,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으며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때에는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그리고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지만 그 날과 그 때는 하나님이 자기 소관에 두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그 날과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날과 그 때가 언제냐고 질문을 할 때 그것은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그날이에요. 그날에는 예루살렘을 군인들이 에워싸고 그날에는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왜 버려둬요? 아마 죽었을 거예요.
아니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거나 두 여자가 식사 준비하기 위해서 맷돌을 갈다가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하고 왜 버려둠을 당해요? 아마 죽었거나 아니면 너무 나이가 많거나 데려감을 당한 여자는 젊거나 그것이 예루살렘의 이말 그 재난의 날이었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언약이죠. 이 성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도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너희는 그 날과 그 때가 있는데 그날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인자가 심판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때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여기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붙들고 있는 언약들, 성경에는 많은 언약이 있는데 이런 언약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언약.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되리라. 교회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멋있게 세상에 나타낼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언약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언약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것이라는 언약도 있습니다. 겨우 여러분 이 외에도 성경에는 수많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사실 기름 준비하는 처녀들과 비슷합니다. 겨우 여러분 기름이 무엇입니까? 기름을 재우세 내 등불에 성령의 기름을 채워 그런 노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열처녀 비유에 나오는 등불과 기름 할 때 이 기름을 성령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기름은 뭐냐? 기름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름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등불에 등잔에 기름을 부으면 등불이 점점 밝아지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씩 둘씩 자리를 잡으면 우리 얼굴이 환하게 밝아옵니다. 언약을 마음속에 품은 사람은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습니다. 언약이 없는 사람은 이미 꺼져버린 등불처럼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없습니다. 기쁨도 사라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사야 44장 3절 4절 말씀을 박혜자 사모님이 암송을 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이 말씀을 혼자 외우고 있었나 봐요. 그러더니 이렇게 간증을 해요. 때때로 자녀들의 현재 상황을 보면 때때로 낙심이 될 때가 있는데 이 말씀을 암송하다 보니까 근심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셨구나. 그래서 마음속에 확신과 기쁨이 샘솟더라는 거죠. 우리 마음의 등불, 그 등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그것은 바로 언약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맹숭맹숭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씩 기억하면서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지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거룩한 씨앗이고 우리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거룩한 씨앗이지요. 그 말씀을 기도 가운데 암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탁 고백하면 제 마음속에 화롯불에 장작 하나가 딱 얹혀지는 거예요. 또 다른 언약,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또 얹고 하면 기도하다 보면 마음속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름이 성령 충만이라고, 성령의 기름이라고 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 믿음이 살아나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은 신랑이 온다는 그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일 거예요. 겨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도 언약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도 우리 개인들에게도 언약을 주세요. 언약이 많은 사람, 그리고 그 언약을 굳게 붙드는 사람은 믿음의 부자예요. 그러나 언약이 없는 사람, 언약을 잊어버린 사람, 그 사람은 영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왜요? 내놓을 게 없잖아요.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게 있나요? 너희 중에 지혜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출세한 사람이 있느냐? 너희 중에 부자가 있느냐? 무엇이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 약속이 하나만이 아니에요. 그 약속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그 약속을 붙들고 그래, 될 거야. 그래,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찬송하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등불은 활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를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 남았지요. 그날과 그 시. 아까 제가 설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깨어있어라. 너희들은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 아마 아버지만 아신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날과 그때가 정말로 왔나요? 이 대림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예수님,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언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이런 큰 재앙이 나타나고 언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붕 위에서 기도하다가도 그때가 되면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뒤로 돌아보지 않고 빨리 달아내야 합니까? 우리가 유대에 있을 때 그때가 오면 언제 산으로 달아나야 합니까? 그때는 왔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AD 70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함락했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 로마인들이 그린 벽화입니다. 이 벽화를 보시면 이게 있는데요. 이거 말입니다. 이게 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촛대, 금촛대죠. 이게 원래 어디 있는 겁니까? 예, 하나님의 성전 안에 성소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로마 군인들이 지금 메고 가는 거예요. 전리품으로. 그거를 로마인들이 벽에다가 이렇게 새겼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깨어있는 사람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깨어있는 사람들은 로마인들이 몰려오는 그것을 보고 얼른 산으로 달아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함께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더 큰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 우리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힘써 전하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로마 제국도 그 후에는 무너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교회는 전 세계에 퍼져서 오늘까지 온 세상 사람들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을 그때가 그 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그날과 그때는 언제인가? 그것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고 미련한 사람들은 그곳에서 쫓겨나서 그들이 평생 수고한 그것이 다 허물어지는 때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들림받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소망 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축복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겨자씨가 자라나서 크고 우람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 깨어 있어라. 그날과 그때가 곧 온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날과 그때가 2000년이나 지났잖아요. 2000년이나 지났는데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으셨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을 오해한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날과 그때는 누구에게 향하신 말씀이었나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는 생전에 아,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그걸 확인한 사람들도 있었지요. 우리들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충청도 언양에서 올라오신 이인성 장로님, 서울에 와서 부자가 되지 않았는데 부자인 줄로 알고 목사님이 부흥강사 목사님을 대접하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 문호장 목사님을 섬기기 위해서 엠베서더 호텔에 식사를 모시러 갔는데 한 달치 월급을 다 그날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언양에서 서울로 처음 올라왔을 때 삶은 넉넉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사업에 망한 때도 있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오늘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오늘까지 끝, 더 이상 없음, 그러면 좋겠어요? 아니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만 이후에도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다. 나의 복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을 붙든다면 이인성 장로님은 저 30년 전 원양에서 올라왔을 때 그 마음과 또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혼인잔치 언약이요. 공중혼인잔치 말고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언약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자기 마음의 화롯불에 자꾸 언약을 추가해요. 그리고 꺼지지 않도록 자꾸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마다 믿음이 커져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죠. 이준지 집사님과 식사하다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믿음이 있는 겁니까? 제가 약간 각색한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에 만약에 아이를 데리고 오는 학부모가 있다면 그 아이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비가 내릴 것을 바라는 사람들은 우산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있죠. 맞아요. 기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들은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는 거죠.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하나님이 청년들과 학생들을 보내줄 것이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걸 준비하는 거겠죠. 그뿐 아니라 가정과 자손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공중으로 들림받을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날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문 앞에 와 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내 자녀가 받을 복이 있다. 내 교회가 받을 복이 있다. 내 나라가 받을 복이 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하지만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앞으로 4주 동안 이 대림절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이 우리들을 얼마나 흥분되게 하고 우리들 얼마나 더 뜨겁게 기도하게 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정말 이 대림절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이루어졌고